그럼 이제 의자 보자. 아니 여기 매물이 좀 많아서 이제 의자를 바꿔야 되니까 의자 보러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까지 왔어. 그래서 여기 의자가 엄청 많아. 지금 뒤에 보면은 네 보이죠? 의자 엄청 많은 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 사장님 오늘 도와주실 사장님 그 인사하셔도 될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여기 의자 공개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소개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오늘 네. 갑작스럽게 네.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아, 예. 반갑고요. 그럼 저 이제 오늘 제가 볼 의자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브라운 시트가 다 네. 딱 있네요. 네. 브라운 시트를 많이 사용하나요? 그 사장님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의자는 PC방에서 강추한다는 의자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의 제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네. 개인적으로는 요거 하고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고급지긴 하다. 지금 제가 한번 혹시 앉아봐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여러분 어차피 제가 또 허리스크가 좀 심하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건 직접 앉아봐야지 이런 거는 와 이 의자가 진짜 상상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이번 PC방을 하면서 이런 의자도 좋긴 좋은데 고급지고 좋아요. 근데 땀 차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지. 네. 네네. 메쉬 의자라고 해서 메쉬요? 예, 메쉬 의자라고 해서 네. 약간 역시 호날두보다 메쉬죠. 솔직히 요즘 보면 검은색 시트도 많이 쓰잖아요. 고급져 보이는 거는 이런 검은색 종류보다 이런 브라운 시트가 솔직히 좀 이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장님은 추천한다고 하면 굳이 추천한다면 어떤 게 추천하실지 다 취향 따라 틀린데 그래도 지금 네. 이런 브라운 계통이 브라운 계통 그렇죠. 세상도 지금 어려운데 세상 어려울 땐 검은색이 아니고 브라운인가요? 그래도 좀 판이 아 브라운만 믿으라고. 그 뒤에 있는 제품은 이거 어떤 건가요? 뒤에 거는 네. 이제 어떤 거는 이런 건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죠. 업소? 아, 업소요? 그래서 주검 이게 지금 인기가 엄청 많은데. 네, 되게 지금 인기가 많은데 이게 이쁘다고. 얘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진화돼서 이게 나와요. 얘가 진화 버전이 얘인가요? 그렇죠. 진화 전, 그렇죠. 진화 후. 아, 근데 검은색 솔직히 지금 저는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나 이 주검하고 검정한 거. 뭔가 올블랙은 진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요 뒤에 보시는 요거 브라운 얘. 이 친구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솔직히 하나 제가 보고 왔던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이게 새 가격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건 새 의자 가격, 완전 새 의자. 저는 근데 오늘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늘 이제 정말 살 생각으로 온 거예요. 사실 살 생각으로 왔고 돈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사장님 미리 연락드리고 제가 오늘 뵙겠다고 연락드린 건데 딱 이거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깜장 아니면 브라운. 검정 너무 칙칙해서 내가 우리 인테리어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 검정이 너무 칙칙해서 바꿨거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저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일주일 정도. 얘네들 일주일이요? 일주일이면은 가능은 한데 이제 그 오시는 분들 다 수업실만 게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슈바 이거 실화야? 지금 여기 진짜 많이 찾아뵌 거거든. 내가 여기만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다 뒤졌어요. 의자 웬만한 상호도 다 알 것 같아 이제. 봐봐 브라운을 가라고. 야 강아지도 우리 브라운이야 그치? 이거는 각이다. 또라? 또리? 또리 이름이 또리래요. 또리 가만히 있더라고. 상당히 길. 한번 저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리폼 메시. 좋다. 예 이거 괜찮은데 내가 이걸 제가 사장님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애초에 내가 이걸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딱 이거 보자마자 말씀드린 건데 그럼 요걸로 한번 이제 제품 한번 다 돼 있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 여기 다 준비가 돼 있네요. 올 때는 그럼 당연히 다 이제 깔끗하게 그렇죠, 이렇게 예.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포장까지 다 해서 출고를 하시죠. 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야, 이거 그러면 더 얘기하실 필요 없지. 저는 이거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격을 그러면 얼마에 맞춰 주신다고 아까 전에. 네. 제가 네. 너무 이거 괜히 켜졌다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끄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너무 불편하지 마십시오. 의자 가격은 75,000원. 7.5요? 여러분 원래 8만원 얘기하셨는데 대당 5,000원씩 빼주시면은 거의 20-30만원을 빼주신 거야.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근데 그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상의 꼬셔야 되는 거 아니지, 사장님? 아니, 이거 사실, 표정 되게 난감해 하시는데, 깎아주시고, 아, 괜찮, 아,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바로 새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진짜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마지막 의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구매한 의자가 요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물망으로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가격은 뭐 사장님께서 뭐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얼마라고? 네. 우와 하셨어. 아드님도 놀라셨어. 어머님께서 괜찮으신 거죠? 등짝을. 아 등짝.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공부하자. 이거 등짝 스매시 맞으신다고 아버님께서 사장님께서 너무 놀라셔갖고 야 여기 진짜 애용하자. 자 이걸로 이제 우리 PC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의자였고요. 여기 구매하고 이 의자로 앞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자. 들어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역시 브라운 시티는 브라운 강아지라고. 댕댕아 이거 다 너가 닦을 거야? 아, 너무 귀여워. 요 PC방 의자 요거 플렉스 했지 뭐야. 아.